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록입니다. 저희 오늘 이번 영상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작가님을 직접 만나보고 장래에 대한, 작품에 대한 소개를 받아보는 장래 소개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전에 재롱이 간다에서도 한번 촬영했었던 광주 프라우스 공방에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억하시죠, 공방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작품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네, 지난번에 저희 재롱이 간다에도 출연해 주셨던 네, 프라우스의 공방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먼저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우스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닉네임은 코발트 블루로 활동하고 있는 백성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저희가 첫 코너거든요. 첫 시간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굉장한 작품을 또 만드셨다고 해서 가지고 또 들러봤어요. 네, 뒤에 있는 요 덴드로비움이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작품명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HGFC 1:144 스케일 덴드로비움입니다. 야, 이게 근데 그냥 봤을 때도 처음 딱 보자마자 일단은 눈을 사로잡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져가지고 네. 와, 굉장히 놀라운데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거 갖고 이 킷을 갖고 연지는 5-6년? 그러니까 그렇게요? 예. 사놓고 만들지는 못했었죠. 근데 우연치 않은 게 의뢰가 들어오는 바람에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건 지금 뒤에 보시는 거는 이제 총 세 번째 덴드로비움입니다. 같은 걸 세 개째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조금씩 그때 할 때 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지긴 하는데 약간씩 네. 포인트적으로 발전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네. 아, 그래도 같은 걸 세 개 만드는 건 되게 힘든데 와우. 일단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작품을 제작하시게 된 계기? 가장 처음에 어떻게 만드시게 됐는지 뭐 의뢰가 제일 컸어요. 그냥 의뢰가 제일 네. 선택하기는 힘든 킷이다 보니까는 아 그럼 맞아 네. 맞아요 진짜 그건 맞아요. 무언가의 계기가 있지는 않는 이상 네. 이렇게까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작품 보면은 굉장히 좀 여기저기가 커스터마이즈가 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장 신경 쓰신 부분 뭐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일단 LED 부분 그리고 킷이 큰데 그냥 밋밋하니까는 패널 라인 추가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확실히 제가도 좀 살펴봤는데 이 덴드로비움 HGFC 자체가 네. 이제 발매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독 약간 몰드가 좀 오래만 되다 보니 네.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여러 있단 말이에요. 있어도 네. 먹선이 잘 안 들어간다거나 확실하지 않아서 이게 몰드가 맞나 싶은 것들?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먹선은.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패널 라인 작업을 전부 다 다시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거랑 LED는 그러면은 네. 여기가 원래 LED가 들어가는 모델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네. 초포 끝부터 저 끝까지 네. 전부 다 LED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LED 작업하시려고 하신 지 작업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LED 작업만? LED 작업은 크게는 안 걸린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 작업을 하다 보니까 LED 작업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간이 오래 걸렸죠. 확실히 큰 거기도 하고 도색이라든가 패널라인 정말 힘드셨을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좀 봤을 때 이 LED 색깔도 있잖아요. 네. 색깔 선정이라든가 그 색깔을 여기저기 포인트에 적절히 배치를 했다고 느껴지는 게 이 컨테이너 안에도 이렇게 LED가 들어가서 네. 꺼냈을 때 보이잖아요. 요 저 안쪽에 넣을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기믹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오픈했을 때 네. 안쪽이 너무 그냥 까만색. 아 그건 맞아요. 네, 아무것도 맞아요. 안 보이는 그냥 조립만 그런, 했을 때 네. 그래서 기믹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안쪽으로 LED를 심었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맨이 탑승하고 있는 저 안쪽 저 뒤쪽에는 네. 그리고 이게 누나 보다 보면은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이제 초록색과 형광 핑크 저쪽 색깔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건 다 뭔가요? 이쪽은 지금 다 포인트 부분들인데 네. 형광 도료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블랙라이트에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일반 조명에서는 물론 그냥 지금 상태에서 네. 보였죠. 이제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냥 되게 포인트 준 색깔이다 했는데 이제 블랙라이트를 비춰야 이제 진짜 진가가 발휘되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명이 없으니까는 네. 랜턴으로 대신할 건데 네. 이런 부분이라던가 오 색깔 확 이런 확 산다 우와 이런 부분들 와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포인트들로 형광 도료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게 아니네요 네 이게 작품의 아 그럼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이 작품에 대한 관전 포인트 뭐 조명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보실 수 있다. 아, 세 가지로? 그냥 LED 껐을 때, 그리고 LED 켰을 때, 그리고 블랙라이트 상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다 보실 수 있다. 총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야, 이렇게 작품 열심히 만드세요. 그걸 세 개나 만드셨다고.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뭐 덴드로비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스테이맨은 뭐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나요? 아 스테이맨은 지금 뭐 덴드로비움도 오래됐지만은 네. 스테이맨도 워낙에 오래됐죠. 솔직히 패널라인을 팔까하다가 부서질 것 같은. 아 얇죠, 제 네. 내부가 좀 얇고. 아 대신에 좀 다른 작업들을 좀 해두신 게 아까 제가 먼저 와서 잠깐 봤지만 이 액션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약간 빠져나와 있는 듯한 네, 느낌을 네. 이제 재현할 수 있도록. 네. 거기도 LED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포인트에서는 전시하는 맛이 있겠구나. 네.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이 작업 전체 작업 중에 네. 가장 신경 쓰신 게 뭐예요? 지금 물론 형광 도료를 제일 네.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이제 음각인 경우에는 네. 라카 도료를 쓴 게 아니고 에나멜 도료를 썼어요. 아, 그래요? 형광 에나멜 도료를. 어떻게요? 보통 워싱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네, 하시는데 네. 형광 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시면은 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도료가 튄 게 라이트를 비추면 점 하나까지 다 보이니까는 약간 튀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워싱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마감하면 어느 정도 가려지는 부분인데 네. 형광 도료는 그게 다 보이니까 블랙라이트 비추면은 조그만한 부분이 네, 조그만한까지도 보이니까는 확실히 그것 때문이라도 네. 좀 더 신경이 쓰이겠네요 워싱 작업에도 네, 제일 시간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신경이 되게 많이 쓰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 해보도록 네. 할 텐데 그러면은 잠깐 세 번째 작업하신 거면은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첫 번째 의뢰받으신 네 갖고 그건 첫 번째 가셨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아트토이 컬처의 출품 됐던 아 거기서 그거 잠깐 그럼 걔가 그 지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촬영 날짜가 아트토이 컬처가 끝나고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하나가 완성됐던 거고요 그렇죠 와 아 두 대를 동시에 작업을 하다가 네. 아 동시에 그쪽 일정 맞춰서 먼저 끝내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이 가져가셨고 의뢰하신 분이 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저라도 의뢰 맡길 것 같긴 합니다 네, 멋있긴 하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의뢰를 맡긴다고 해도 사이즈가 사이즈다 보니까 전시 공간이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저희 공간에도 놓기가 좀 애매한 사이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네. 앞으로 혹시 계속해서 다른 작품 작업을 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세븐일레븐
피지 유니콘 작업 예정이고요. 아, 한정판 그 한정판이요? 네. 오. 그리고 이제 키 세 개를 모아서 피지 유니콘 플랜 B 준비 중이고요. 기대됩니다. 그거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또 다음 작업 어떤 걸 하실지 또 들어봤는데 여기서 일단 인터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응석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네. 이거 작업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게죠. 무게. 손목이 아플 정도로. 아, 이해합니다. 네. 한 손에는 에어브러쉬를 들어야 되고 한 손에 부품을 들어야 되는데 무게가 워낙 무거우니까는 그리고 세대째다 보니까 이게 손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자동적으로 운동이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는 기특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들로 또 다른 분의 장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먼저 알려드리면은 저희 풀하우스 공방의 회원분께서 또 작업하신 게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시! Yeah, 이제 작가님께서 워싱이라든가 이런 형광도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팁을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업체명은 안 나오게 하고 네. 형광 에나멜 도료예요. 어우. 네. 에나멜 도료인데 특수 도료죠 사실상 따지고는. 그렇죠. 라카 계열보다는 조금 더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물론 색도 라카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라가고요. 이거를 지금 워싱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네. 보통 도료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시면서 네. 워싱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형광 도료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불을 다 끄고 블랙라이트를 비추면은 아 보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옆에 부분도 칠해진 게 보이시죠? 얇게. 네네네 보여요. 네네네. 보여요. 점점점점도 네네. 보이고. 그러니까 오. 작업을 하실 때 워싱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블랙라이트를 비추시면서 하시면은 가장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오 이런 팁이. 네. 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저 점도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안 지워지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오히려 그러면은 안 칠하니만 못한 거죠. 아 이런 꿀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저는 처음에 워싱이면 그냥 지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 일반으로 보시면은 지워진 것 같은데도 안 지워진 게 나중에 다 보이게 돼. 살짝 번진 건 맞죠. 네. 블랙라이트 꿀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